제가 누굽니까? 김마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던 김마통 저 다시 돌아왔어요. 예,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드디어 이제 반팔티가 드디어 이제 여름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그러네. 완전 빨간다. 완전 붉은악마네. 얘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이즈가 4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스몰하고 엑스라지를 넣었으니까 큰 바게를 넣고 4개야. 미디움은 안으로 들어가고 깍두기 한 개만 있으면 돼, 사실. 이렇게 해갖고 아 일단 오늘 들어온 이제 여름 반팔티 박스들을 이렇게 쫙 조율을 시켰고 색깔별로 두 박스씩이거든요. 색깔별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재고가 꺼내기 쉬우려면은 여기를 이제 옆을 뜯어줘야 돼요. 일단 색상명을 여기 써주고 이거 피치 아 왜 또 안 나와. 아 정말 세상살이 오게 되는 게 그거 만들어. 그레이 이거 화이트 그 다음에 이 박스잖아요. 이 박스 옆에서 여기 재고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창문 모양으로 뜯어주는 거예요. 이게 옷의 손상이 안 가도록 일정량만 칼날을 집어넣는 게 이게 또 이게 스킬이에요. 너무 깊게 넣으면 옷 비닐이 찢어질 수 있거든. 살짝 이렇게 해주고 탕탕 주먹으로 탕탕탕 경계를 쳐주고 여기 틈이 생긴다. 요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뜯어라! 따! 요렇게로. 그러면, 여기 칸막이 보이죠? 위에 거 사이즈 꺼내고, 밑에 거 사이즈 꺼내고, 주문 들어놓은 거에 따라서. 95, 100, 105, 스몰. 요거로 이제 모든 이 전 박스를 다 해주면 되는 거야.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현대사회 왜 이렇게 바빠요. 예, 또 쇼핑몰을 하고 있잖아요. 예,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예,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뭐 혼자 가게 하고 혼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뭐 공감하실 겁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어떻게든 나 혼자 사부작사부작 뭐라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 쇼핑몰 운영하기 때문에 사진도 이쁘게 찍어갖고 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있는 거 한번 입어볼게요. 어, 괜찮죠? 괜찮은데? 아 여름 느낌! 여름 느낌 나는 딱 좋은데? 키가 좀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에 그럴 리가 없겠죠?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것 같아? 아 거울이 눕혀져 있구나. 옷가게 가보면 아시죠? 거울이 이렇게 살짝 뒤로 레이백 돼 있어요. 에, 거울이 원래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눕혀져 있죠. 아 커 보여. 다리가 길어 보여. 아 괜찮네. 아 딱이네. 온 세상 거울이 다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좀 이렇게 누워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 마통님 어 마통씨 하면서 아무튼 빨리 사진 찍어갖고 쇼핑몰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구요. 이뻐 이뻐. 아 잘나와 잘나와. 저거 좋구요. 안녕하세요. 아, 뭐, 키울 거라 다는데 2만원대, 3만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잘해. 2만 5천원, 3만 9천원까지.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요. 요 옆에 그 새로운 분식집이 하나 생겼어요. 또 이런 거 내가 놓칠 수 없잖아. 이거 죽은 거리, 나라도. 이거 상권, 동네 상권 살리기 동참해야죠.
언니 안녕하세요. 네. 떡볶이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뎅 하나 순대 하나? 너무 배고파갖고 먹고 가려고. 지금 퇴근하시는 거야? 예, 문 닫았어요. 뭐 줄까? 그건 뭐예요? 간 주세요. 간 맛있죠? 간 주세요.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 아, 이거 맛있지. 세 개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아. 오, 맛있겠다. 오호호. 집에서 끓이면 이 국물 맛이 안 나더라고. 아이, 안 맞지. 현금 드리는 게 좋으니까. 안 먹어라, 쉬어. 그래? 그래서 현금 드려야 좋지.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먹자. 아우, 배고파. 아, 또 이제 식사 의자. 또 뭐, 그냥 요것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게 메인이지, 사실. 오케이. 아, 깔끔하게. 깔끔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한 병은 너무 적고, 두 병은 너무 많으니까, 6시, 아, 2시, 12시. 아, 좋죠? 미쳤죠? 어묵 3개에다가, 순대, 간, 허파, 오소리 감투, 조금. 추억이다, 미쳤다. 요거, 이렇게. 아, 그래, 위빗깔이야. 누구를. 소금이 하얘면 안 돼. 양념소금은 하루 이 색깔이 나와야 돼. 누런 색깔. 아, 일단은, 지금 오늘 하루에 통증이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취제 진통제 한 대 때리고, 아, 혀가 벌써 마비는 것 같은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잔 드십시다, 여러분들. 통통통. 술잔은 비면 안 되죠? 통장은 비어도 술잔은 비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통장은 비어있지만 술잔은 빌 순 없지. 아, 나 이거 순대 혼자 먹으니까 그냥 두 개씩 플렉스 해버리는 거야. 싹 톡톡톡 양념소금. 이거 당면 순대의 그 맛이 있거든요. 제가 또 당면 순대 좋아하거든요. 어우, 달아. 간. 우리 같은 애조가들 뭐예요? 허구한날 이거 먹어가지고 간이 안 좋잖아. 간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간을 충전해줘야지. 아, 우리 사이판 우리 여름 애기들. 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부들부들합니다. 오징어배 만세네 꿈을 싣고. 출항한다 이거야. 이게 거의 한 1000장 되거든요. 오늘 요거 거의 뭐 1000만 대군이네. 등 뒤에 있는 것 같다. 나 이순신이야. 짐에겐 아직 1000장의 나이키가 있습니다. 기능성 뭐 셔츠 뭐 바지 그런 거 포함해 갖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여름 물건을 사입을 좀 했습니다. 얼마를 썼느냐? 잠깐만요. 진통제 한 대만 통통통. 아, 잊혀진다. 고통 잊혀져. 아, 화성으로 출발했다, 지금. 아, 우주선 지금 엔진 땡겼다. 아, 기분 좋아지고 있어요. 네, 화성으로 지금 출발했어요. 아, 기분 좋아지네. 네, 아무튼 그래서 얼마를 사입을 했냐? 1,400만 원어치를. 진행시켰습니다. 이 고독한 정의의 승부사 장피로가 진행시켰어요. 1,400만 원어치를 질렀습니다. 어묵 한번 진행시킬게요. 네. 어우, 야. 너무 부드럽다. 미쳤다. 아우, 야, 아. 1,4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모아뒀던 돈에서 한 400 정도 태우고, 1,000만 원 정도를 화끈하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싹, 땡겼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김마통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알던 김마통, 저 다시 돌아왔어요. 김 마음이 통하는 남자, 김 마늘 통닭으로 잠시 활동했지만, 뭐 한 1년, 2년 됐을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형님 빨리 가게를 옮기십시오. 딴 데 가십시오. 거기서 안 됩니다. 2년 계약을 했잖아요. 지금 1년 지났어. 1년 앞으로 여기 어쨌든 여기서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좀 과감한 어떤 선택과 과감한 어떤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여름 물건이 너무 없어갖고 어차피 사입을 했어야 됐던 와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잡았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리스크를 안고 질러봤습니다. 네, 짐에게는 아직 천장의 나이키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샀습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예요. 금리 5.4%. 그래도 괜찮게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금리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뭐 한 월 아직 안 나왔지만 한 6-7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빠르게 갚아야죠. 빠르게 팔아갖고 빨리 갚아야죠. 쫄지마 기영아, 쫄지마.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는 존재야. 제가 여름에 훨씬 더 열심히 해갖고 후딱 갚는 그거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걸 실패한 방구석 백수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별거 아닙니다. 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백수 때 마이너스 통장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이거보다. 근데 그거를 다 메꾸고 뿔통까지 온 사람입니다. 뭐 한 몇 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통장 들어왔지만 짐에겐 천장에 나이키가 있기 때문에 똥똥똥. 아, 지금 또 좀 있으면 11시입니다. 아, 내일 또 나와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장 할게요. 막장. 항상 이렇게 남아. 이게 뭐야? 일부러 이러는 거야, 누가? 한국 좀 애매하게 나와요. 예, 또 오늘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우리한테 주어진 삶, 진짜 열심히 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 하여튼 감사하고요. 어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표면 장력이 너무. 똥똥똥. 아, 간에 부담 줬으니까 간 먹으면서 끝낼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 잠깐만. 아, 버스 타야 돼, 빨리. 버스 타야 돼, 막차.